처음 뵙겠습니다. 생각보다 착한 사람이네요. 진성준입니다. 노현민입니다. 나랑 안 어울리게. 그지 막내 손자 서울 법대생이라 그랬죠? 제막식 끝날 때까지 앞으로 30분 하늘로 수사든 땅으로 꺼졌든 찾아서 내 눈앞에 데려둬놔요.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볼 건 없잖아요. 차라리 무한하게. Patiently, 중요한 자리에 가느라 급하게 서둘렀다는 것 정도는 누구라도 알아보겠는데요. 알잖아요. 우린 좋은 파트너가 될 거예요. 유학 준비를 하나 어학원을 열심히 다니던데요. 재밌네. 맞네요. 제가 차인 거죠. 우리 기분 좋게 끝내죠. 언제 다시 만나도 웃을 수 있게. 날 서울에 언제부터 이렇게 재밌어진 거야? 잘 모르잖아요. 나 모현민이라는 사람이 재밌어요. 그때까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모현민 씨는 이렇게 빨리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모현민 씨 웃는 얼굴 다시 만날 때 웃으면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우리 오늘이 이쁘네요. 그날 맞죠? 아쉬워요. 이렇게 예쁜 내 신부를 자랑도 하고 싶고. 뭡니까? 같이 왔으면 당신이 참 좋아했을 텐데. 정말 모르고 있었나 봐요. 호준이? 누구요? 다 알고 있었으면서. 당신이 정말 재밌다고. 당신이 좋아하는 진도주. 다행이다요. 네가 벌써 그게 관심이야. DMC 사업권을 순양그룹에 넘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형님. 결혼 절대 깨지 못해. 왕대는 자존심은 버려도 성일보 외동딸 모현민의 상품성만큼은 버릴 수 없나. 또지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우리 집 장손 결혼 선물 준비하셨어요? 성주의 결혼 선물이 궁금한 거 아이가? 월요일부터 성주의 거창 물류 창고로 출근합니다. 도저히 글마가 나를 닮았다는 게 그게. 오늘부로 우리 순양의 장자 승계 원칙은 없다. 선자인 저를 상대로도 할아버지는 순양이 가진 모든 권력과 힘을 다 동원하셨어요.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순양을 살 생각입니다. 웃으세요, 할아버지. 솔직히 말해봐. 22살 아니지. 이 꽃미남 포장지만 벗기면 그 안에 40대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인생 2회차거나. 말해봐, 어느 쪽이야? 둘 다요.